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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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Hello, hi. Hey, JS. Yo, 지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켰어요. 저녁 뭐 먹었어요? 저는 오늘 육안의 닭갈비 볶음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뭐 먹었어요? 초밥을 드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치킨을 드셨다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소고기를 어우, 소고기. 마라탕. 맛있겠네. 밥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장어덮밥, 돼지항정살, 애슐리. 대박. 여러분, 왜 다들 맛있는 거 드세요?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근데 요즘 좀, 근데 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촬영 없었고, 저 혼자 머리를 대충 그냥 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잘못 만졌어요, 여러분. 근데 또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또 대중교통을 애용하기 때문에 또 모자를 또 이제 쓰고 왔죠. 그래서 그리고 뭐 머릿결도 뭐딱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속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붕붕 떠요. 안 그럼 민초머리 잘 어울려요. 이게 제가 이제 민초파였다면 완벽할 텐데, 또 민초파가 아니라 반민초파여서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가 않네요. 프로 아이돌 헤어야 조금 좀 프로죠.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풋풋하군요. 진짜 약간 되게 약간 좀 설레는 그런 감성이네요.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일단은 저 같으면은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뭔가 좀더뭐놀 때도 좀 같이 놀려고 하고. 예, 근데 제가 중학교가 남학교였어가지고, 또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도 사실 뭔가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생길 그 기미가 없었죠. 그래서 약간 좀, 저는 그런 경험이 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드라마나 뭔가 웹 드라마나 그런 데서 많이 봤던 그런 약간 감성이지 않나? 그래서 되게 설레네요. 풋풋하고. 라방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저인가요? 일단은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 노력을 하세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뭔가 과하게 하지 말고 진짜 그렇죠. 과하게 하지 말고 좀더 자연스럽게 친해지려고 하면 될것 같아요.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과목? 저는 공부를 못했었기 때문에, 예. 공부 쪽 말고 약간 저는 예체능을 좋아했죠. 음악 시간, 음악 시간도 사실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 그 클래식을 배우니까. 좋아하는 과목? 약간 체육 시간 이런 것도 저는 운동이나 막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국어 시간은 그래도 좀잘 봤던 것 같아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국어 시간은.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웅탕고도의 홍보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왔었나? 웅탕고도 편에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했던 게 있어요. 저희 막 하면서 그거 하면서 걸으면서 시간이 되게 많이 떴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오래 걸었어요, 그때. 근데 걸으면서 우리 웅탕고도 이제 또 약간 홍보대사 이런 거니까 그때 걸으면서 뭔가 막 대충 막 뭔가 CM송 같은 거 만들어볼까? 이러면서 흥얼거렸던 게 있거든요. 웅탄고도를 걸어요. 영월정선 태백삼척 1330m 해발에 웅탄고도를 걸어요. 이런 거를 그때 영상이 안 남겼을 것 같은데 그걸 만들었 그 걸으면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저희끼리만 막 그렇게 했어. 작화에 나왔었어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거를 뭔가 아직까지도 계속 저희 멤버들끼리도 그렇고 계속 회자가 되는 그 멜로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대충은 아닌데 조금 만져봤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 약간 들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1330m 해발에 웅탄고도를 걸어요. 숲길을 걸어가, oh yeah. 남녀노소 모두 다, oh yeah. 강원도 한 바퀴 돌아가, healing, healing, yeah. 구름 위를 걷지, 함께 올라가는 기분이, yeah. 웅탄고도 걸어가, oh yeah. 멋진 풍경 보고 가, yeah. 웅탄고도를 걸어요. 영월정선 태백삼척 어떤가요? 이거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 혼자 다 했어요. 뚱땅뚱땅. 이거 맞아. 이 멜로디를 그때 웅탄고도를 걸어요. 창선이 형이랑 같이 흥얼흥얼 대면서 만들었던 것 같고, 여기 랩이랑 뒤에 트랙은 제가 다 했습니다.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있다가 또 웅탄고도를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아, 좀, 근데 약간, 그냥 들리고 싶어 드렸던 게, 좀 웃기지 않나 해서, 재밌지 않나 해서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 맞아요. 그리고 또, 재준 이 형의 생일 라이브 때, 200일 기념 라이브였죠. 제가 요즘 관심이 있다고 해서. 어떤가요, 여러분? 패션. 지성이의 바지. 그냥 좀 추리닝 느낌인데, 요런 포인트가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비싼 옷이 아니에요. 보스의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DME. 와! 오늘 내돈내산, 예, 맞습니다. 제 옷이에요. 보세요, 이걸 저도 브랜드 묻는 DME. 와! 아, 그쵸. 딤올 계정이 없긴 한데. 예. 모자는 이게 이거 썼는데 이것도 팬분이 선물 주신 건데 그냥 비니예요. 전에 트윗에 한번 쓰고 올렸었는데 이거를 약간 두고 딱 포인트가 보이게. 하지만 요 머리 있죠. 오늘 어떻게 쓰고 왔냐면 약간 이렇게 해서 살짝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쪽은 넘기고. 요러고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깻잎머리 뭐 예? 깻잎머리는 예, 그렇죠. 약간 깻잎 느낌이죠. 아, 머리 입그 모자 써도 안 눌려요. 이게 머리가 지금 머릿결이 제가 뭘안 뿌려도 고정이 잘 돼가지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깻잎머리. 근데 이게 제가 원래 머리 만지면서 아, 오늘 약간 이렇게 내려서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머리를 잡았었는데 머리가 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안 내려가요, 머리가. 저는 머리 말릴 때 잡아야 되거든요. 다 전성해서 말릴 때부터 이미 가르마 잡고 이렇게 하고 막 해야 이렇게 잡히는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오늘 화장 안 했어요. 제 쌩얼입니다. 아무것도 안 발랐고. 아, 선크림 하나 발랐어요, 여러분. 근데 선크림 왜 발랐냐면, 이게 좀 자주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씻고 나서 여기 와서 지금 오기 전에 바른 건데, 사실 오늘 씻고 나서는 안 발라도 되잖아요. 하지만, 뭐지? 이 조명이나 빛들도 살이 탄다고 해서. 아, 이게 피부가 좋아 보이게, 나오는 걸걸요? 근데 좀 좋아지긴 했어요, 여러분들. 입술에도 뭐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제가 입술색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깨물어줘야 좀 색감이 살아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랩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들려드리고 싶은데, 뭔가 컨텐츠로 쓸 그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뭔가 공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공카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입하세요. 그러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카를 보시면은 제가 이것저것 파일들을 올리는데 그 뭐야 파일들 제가 계속 옛날 걸 올리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뭔가 딱 아 이거는 들려드리고 싶다 하지만 뭔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작업실 맨날 가지만 허투루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아 얘는 작업실 맨날 가는데 뭐가 없냐 뭐 안 나오냐 약간 이러실 수도 있어서 어쨌든 공카를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제 곡은 에이, 뭐가 애매해. 그냥 진양이 곡은 다 완벽해. 제 곡은 다 완벽합니다. 이제 시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 영상들을 이게 그것 때문에. 예스. 판단은 우리가 할게 올려만 줘. 아, 올려 드리고 싶죠. 예. 예, 애매하게 이제 아, 이게 또 우리 컨텐츠를 쓸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막 이것저것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았다가 한 번에 방출하자. 그것도 좋죠, 여러분. 제가 또 아, 되게 예전에 한 게 되게 많구나. 또 기회가 되면 이것저것 풀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눈썹 스크래치 다시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근데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잘 어울렸던 것 같긴 해요 그 눈썹 스크래치가. 그래서 아 뭔가 포인트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볼 따구 귀엽네. 근데 저 진짜 살이 좀 많이 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늘어나지? 랩, 싱잉 랩은 해볼 생각 없냐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잘 섞어서 사용하는 편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수록곡 같은 경우 보면은 다 싱잉이기 때문에 잘 섞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저의 그냥 하소연인데 들어주겠어요 소다? 약간 저 혼자 요즘 고민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주세요. 제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할 상대가 필요해요. 저는 어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죠. 어리니까 19살 얼마나 어려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성은 우리 형들 이제 얘기하는 거나 뭐 보면은 재준이 형이나 뭐 창선이 형 이번에 오마카세 그거 볼 때도 되게 놀랐어요. 약간 아 진짜 이 형들 속이 되게 깊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목표가 그거거든요. 진짜 속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아직 경험도 많이 없고, 어려서, 어리니까, 아직은 내가 생각을 많이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기도 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 될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좀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좀 속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조차도, 아, 저런 생각을 하는 거는 진짜 속이 깊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속이 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목표가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가 좀 뭔가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는 좀 성숙한 그런 성숙이 아니라 속이 깊고 생각을 잘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뭔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모습이 다 그런 척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아, 소다들이 볼때 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척을 했던 것 같아서, 뭔가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된것 같지가 않아서, 진짜 좀, 더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되고 있음. 그렇게 말해주시면 진짜 감사한데, 아직 철 없어도 되는 나이야.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시작이지.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이건 그냥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좀 지혜롭고 싶습니다. 근데 이 TAN을 하면서 진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아, 감사합니다. 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되게. 어이구, 왜 이렇게 막 갑자기 좋은 말들이 짜라라 올라가냐. 아니, 울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너무나 감동받았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전 울지 않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진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요즘. 제 시간을 누리는 것도 맞긴 한데, 뭔가 더 잘하고 싶으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저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성이가 되게 저 친구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아, 저 친구는 되게 성숙한 친구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조금의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망할까 봐전 굉장히 겁을 내는 것도 많고, 네, 그냥 요런 생각이 요즘 너무 많아요. 이게 근데 이게 내 나이대니까 할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냐면 또 한창 생각이 많을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지혜롭고 싶다라고 여러분들께 그냥 하소연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의 그 모먼트라 조금의 그 모먼트도 보여주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고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네. 아이고 이거 나 사진 찍어가고 싶다. 아이고 그래서 요즘 그래서 좀 뭔가 아 빨리 성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그 내 정신적 그게 필요한 것 같아. 약간 나 이제 성인이야. 그래서 날짜도 맨날 세고 있고 94일 남았습니다. 정확히 약간 그 아 나 이제 성인이야라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버랜드 가세요. 네버랜드 안 돼. 진짜 또 이 나이가 언제 이 나이가 이제 다시 찾아올 리가 없으니까. 그치만 지성이는 성인 되자마자 민증 들고 PC방 갈 거면서. 아, 아, 농담이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잠깐 보여드렸어요. 지금을 즐겨. 즐길게요. 70 먹어도 철 안 들면 애야. 맞죠. 누가 그랬는데? 남자는 평생 초딩이다. 아. 여러분,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살살 갈각을 잡아야 합니다. 갈각. 아니, 이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얘기해줘서 고마워. 사실, 요런 고민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뭔가, 뭔가, 이게 아니었으면 아마 저 혼자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뭔가, 요런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철 드는 거 무겁습니다. 좀 더 열심히, 정신적 헬스를 해서 무거움을 들어야 해요. 자, 각을 잡아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찾아줘서 고마워. 아유,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를 켰을 때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훨씬 고맙죠. 여러분,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시간이 11시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얼른 씻으셨으면 씻었겠죠. 얼른 씻고 얼른 할 거 하시고 오늘은 좋고 깊은 잠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청 개운한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안녕 지성 아기야, 와줘서 고맙다. 나도 고마워.
진양이 꿈꿀게. 지성이 꿈꾸세요, 여러분들. 저는 아닙니다. 잘 자요. 안녕. 저 이제 갈게요, 여러분. 잘 자. 안녕. 바이. 간다. 이 손가락이 화면 가까이 온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안녕.